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제가 워낙 바쁜 관계로 이제 이 팥하고 녹두를 좀 조금 심어야 되는데 도저히 심지를 못하고 늦게서 그냥 두 판씩 녹두 요거하고 요거 두 판, 요거 저거하고 요거 팥 두 판, 두 판, 두 판, 네 판을 제가 이제 한 15일 전에 이제 씨앗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이게 뭐 정상적으로 심는 것보다도 지금 한 달 이상 늦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기가 이제 땅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노타리를 치고 여기 조금 두둑에다 이제 비닐을 깔고 여기도 조금 이제 깔았는데 한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요게 이제 녹두고 이제 요것이 팥인데 이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물을 다 쳤기 때문에 이제 고라니가 여길 못 들어오니까 이런 팥이나 뭐 녹두 같은 거 심어도 고라니 피해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심으려고 이제 모를 보았습니다. 근데 늦었다가도 지금 심으면은 아마 지금도 9월 달 한 달 크면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10월 중 저 하순경에 서리가 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날짜가 짧아서 제대로 늦게까지 이 여물질을 못하고 이 파랗게 열린 상태에서 이 서리가 와서 죽을러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늦었더라도 한번 이따 이제 지금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이쪽에는 이제 녹두를 조금 심고 이쪽에는 이제 팥을 조금 심어 보겠습니다. 녹두는 이제 이쪽으로 치우고요. 이 두둑이 지금 이게 1m20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른 게 아니고 늦었으니까 아마 한 여기다 세 줄 정도 심어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파고서 이거 집어넣고 흙만 상토를 갖다 올려놓는 게 낫겠다. 이 정도만 뛸까? 양쪽이 한 줄로 심으면 양쪽으로 심으면 이렇게 심으면 뿌리 잡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못 먹으면 할 수 없고 일단 지금 심으면 아마 파란 거라도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제가 느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심어야 되는데 아직 안 다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게 농작물 중에서 가장 늦게 심어도 먹는 게 녹두고 그 다음에 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두는 심으면 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빨리 이제 크면서 녹두가 열리는데 그래서 가장 늦게 심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녹두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심어도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팥을 심으면 되고요. 녹두도 역시 이런 간격으로 심으면은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크게 되면 이게 좀 보통 3개씩 4개씩 심었으니까 이제 순을 좀 잘라주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녹두하고 이 팥은 노른재 피해가 좀 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심어놓고 잘 되면은 제가 살충제 한번 줄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크는 거 봐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줄 더 심게 되면 집에 모종 팔다가 남은 거 쏟은 상토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토를 갖다 여기다가 한 접어씩 올려놓게 되면 상토는 풀씨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나중에 이 포기해서 풀도 덜 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흙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걸 올려놓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녹두를 녹두를 이쪽에다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요. 여기서 한번 여기도 내내 1m20짜리 이제 비닐을 깔았는데요. 이 녹두는 이제 이만큼 커가지고 넝쿨을 약간 이제 막 많이는 안 뻗어도 좀 새순이 쭉 올라가서 막 1m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막 옆에서 꽃이 펴가지고 녹두가 많이 열리는데 이 녹두는 송편 만들 때 이제 고무를 만들고 또 뭐 녹두 이제 그 녹두 묵인가? 청포인가?
청포. 청포 묵도 해 먹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좋고 또 뭐 해독 작용도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독도를 이제 죽도 써 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번 몇 포기만 심어 보겠습니다. 저 가시다가 얘가 조금 더 넓은 것 같다. 세 줄만 심어야지 그냥 넣을게. 아이고. 너무 늦으니까 너무 드는 게 심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목도를 여섯 포기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두 판 두 판 뭐 많은 면적은 아닌데 한번 제가 심어보고 이제 9월 달쯤에 녹두가 이제 얼마나 크는지 아마 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제가 그때 상태가 좀 좋으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녹두하고 팥을 바쁜 관계로 일찍 못 심고 늦게 심는 것을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